현재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촌이 정식 개방됐습니다.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거느린 중국 대표팀이 올림픽촌에서 건물 한동을 통째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CCTV 기자의 카메라를 따라 중국 선수들이 올림픽 기간 묵을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20만 6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리우 올림픽촌에는 인테리어가 된 건물 31동이 건설돼 있습니다. 이는 역대 올림픽 대회에서 규모가 가장 큰 올림픽촌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한나라 대표단을 찾기가 결코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건축물에 걸린 국기를 보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现在呢，工作人员正在为我们的中国楼进行装饰。大家可以看到，在一层楼的阳台上呢，已经贴上了两面中国国旗。之后呢，整个中国楼的每一个阳台上都会贴上这样的国旗。 올림픽촌 주택단지 명칭은 리우의 유명한 풍경구 이름을 본따 지은 것입니다. 중국 선수단이 묵을 건물인 중국동과 중국 홍콩 선수들이 묵을 숙소는 모두 코르코바도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주택단지의 이름은 리우 랜드마크 풍경지인 코르코바도 산에서 얻은 것입니다. 중국 올림픽 대표팀은 이미 중국동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리우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직원들과 선수들의 입주와 경기 기간의 안전 보장 등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카약팀, 조정 경기팀, 탁구팀 등 선수팀은 이미 중국동에 입주한 상황입니다. 리우 올림픽촌이 방금 개방했을 당시 오스트레일리아 대표단은 주택에 물이 새는 등 문제가 있어 입주를 미루기도 했습니다. 중국 대표단도 처음에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국 대표단은 주최 측에서 빠르게 인원을 파견해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대표단도 육속 올림픽촌으로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